저도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마다 한국어 교실 YMCA 한국어 교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고 한국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아마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나는 한국 사람일 테니까 제가 한국인을 대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한국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나 또 뭐 한국 사람들의 이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젊은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삶에 대한 이야기, 공부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겐 큰 행복이고 젊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도 한국어를 못했던 학생들이 학기가 끝날 때쯤이면 저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아마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모든 반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공부만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좀 반대예요. 네. 한국 생활을 즐기고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또 학교가 즐겁고 재미있어야 공부도 당연히 재미있고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고향 러시아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직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대 한국어 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어 교육원에서 추억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로윈 파티가 재미있었어요. 할로윈 휴장 가고 나서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하고 정말 재미있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학교 생활은 훨씬 재미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조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원에서는 나라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래도 이런 세계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한국어교육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한국어교육원이 세계 앞에 자랑할 만큼한 그런 외국어 교육의 전당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또 한국이 제2의 여러분의 종국이 될 수 있을 만큼 기쁨, 애정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서문대학교가 더욱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3주년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서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의 개원 30주년을 충남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속에 세계인이 모여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어가는 한리의 중심지 천문대 한국교육원의 열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한국교육원
대교 30주년 기념을 축하합니다. 우리 선문대 교육원이 나날이 발전하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어떤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在韩国学文化学韩语教育学院成立36年之今我代表中国南方教育合作社团本级师生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은 우수한 교수진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행정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곳곳에 해외 분원을 설립하고 세종학당 등을 유치하여 한국의 세계화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30주년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개원 30주년